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가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심리를 돌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서유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적십자사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만연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 안에 있는 그런 스트레스도 분출하고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한 교육 자료를 통해 아이들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이후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심리치료사와 함께 심정을 공유하며 현재 심리적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경험을 하나씩 공유하며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는데요. 그림 그리기와 편지 쓰기, 코로나 바이러스 그림 찍기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마음 안녕 심리치료 사업이 진행됩니다. 수업 너무 재밌었어요. 빨리 코로나를 이겨내고 마스크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지친 상황에서 아이들은 사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강서진 등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을 공유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